오늘은 교술시의 의의를 민족의 교술시를 들어서 말하고 다음 순서로는 대표적인 작품의 아주 중요한 구절을 들어서 좀더 이야기를 구체화할 작정입니다. 문학갈래의 매력을 살필 때 말했는데 마음과 사물을 함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력이 그런 문학 담당층이 문학을 주도하면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신흥사대부들이에요. 지방에 생산하는 농민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면서 실력을 쌓아서 중앙정부에서 진출했던 사람이죠. 그 선구자가 이규보입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서정지 시조와 사물에 대한 관심을 말해주는 교술시 가사가 생극의 관계를 가지고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규보는 그런 게 아니고 고려 후기를 거쳐 조선 초기로 오면서 교술사가 가사가 물론 부각되게 돼요. 자세한 이야기를 말하면 복잡하니까 전체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가사가 무엇이며 문학사의 변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큰 범위 내에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아직 문제가 많죠. 논란의 중심에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를 조금 더 말해 봅시다. 가사는 생김새를 보아하니 시이긴 한데 늘 보아오던 서정신이 아니고 정체가 무엇이냐? 서정신은 향가가 오래전에 나타나고 시조가 그 뒤를 이어 일관성이 있는데 가사는 왜 뒤늦게 향가가 시조로 대치된 시기에 어슬렁거리고 나타났는가? 어슬렁거리는 말을 나타내는데 이런 의문이 우리 국문학 연구를 시작할 때 조윤재 선생이 조선 시가상을 쓸 때부터 참 본격적으로 대두해서 그 어른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했으나 신통한 해결은 얻지 못했어요.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을 따름이죠. 이런 의문은 각기 풀수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사는 문필이다, 수필이다 해서는 정체가 분명하지 않고 출연 시기나 이유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학지성의 이제 다음번에 실릴 원고가 문제의식에서 대발견까지라고 하는 원고인데 가사의 정체를 밝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내 연구가 어떻게 뻗어나는가를 원고지 한 십몇 조금 되는 글에 쓴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대발견을 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서정님에 있었던 것은 마음만 소중하고 사물은 귀중하지 않다고 고귀하다고 해야, 그렇게 해야 고귀하다고 여기는 신라 이래의 귀족이 문학을 창작을 주도했기 때문에 서정시 시대가 계속됐어요. 서정시와 교술시가 공존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은 마음과 사물이 함께 소중하다 하는 새로운 세력 사대부가 대두했기 때문입니다. 앞시대의 사고를 우리는 주관적 관념이라고 뒤에 것을 객관적 관념론이라 하는데 주관적 관념론이 객관적 관념에 대치되어서 문학 갈래가 개편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타난 사실을 정리하는 사실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에서 인과 판단으로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인간판에서 가치 판단으로 거기에서 무슨 의의가 있느냐? 그래서 뭐가 잘 됐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는 가치 판단으로 나가는 것이 연구를 하는 순서입니다. 사실 판단, 인과 판단, 가치 판단으로 나가는 순서는 학문을 하는데 아주 기본 철칙입니다. 서정시와 교술시의 공존은 왜 이루어졌고 어떤 의의가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인과 판단과 가치 판단에 관한 질문이 함께 제기됩니다. 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는데 가치 판단으로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교수 씨가 등장함으로써 문학 영역이 확대되고 내용이 다양해졌다. 예, 조윤재 선생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많이 모자랍니다. 문학은 단순하다가 복잡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낡은 견해입니다. 이런 낡은 견해를 버려야 합니다. 인과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실 판단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사실 판단의 범위를 넓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비교 고찰이 필수입니다. 가사가 무언가를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서정 시조에 견줄 만한 서정시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데, 가사는 없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생각했어요.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도 가사와 비슷한 것이 있느냐? 아무리 살펴보아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사는 한국에 오면 예외적이고 독특한 갈래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사실 판단을 다시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나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사실 판단을 정리하고 인과 판단, 가치 판단을 넘어갔어요. 그 경과를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 얻은 결론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문명권의 중심부에는 교술씨가 일찍부터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도 그랬고, 산스크리트 문명권도 그랬어요. 중국의 한나라 때 성행하던 부는 교술씨입니다. 사라는 놈도 교술씨인데 조금 서정적 성격이 더 짙어요. 그러나 교술씨라는 개념이 없어서 가사와 부를 함께 고찰하지 못했어요. 문학 갈래의 하위 개념만 생각하고 상위 개념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부와 상통하는 것이 라틴어, 아랍어, 산스크리트 본고장에도 있어 사실이나 사상에 관한 설명을 수식을 갖추어서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나타난 시가 된 것이 예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문명권의 중심부에서는 교술시가 고대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문명권의 중간부, 더러는 주변부에서 그런 중심부의 교술씨를 공동문호로 표현되는 중심부의 교술씨를 가져가서 더러 재현하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부를 지었죠. 월남 사람도 짓고 일본 사람도 지었어요. 중세 전기까지는 거기까지 머물었어요. 중세 후기에는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어요. 민족어 교술씨가 출현한 겁니다. 여러 문명권의 중간부에서 민족어로 짓는 교술씨가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증거입니다. 중세 전기까지는 중심부가 주도한 중심부 시대였다가 중세 후기에는 중간부가 일어나 중심부의 우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표출됐는데 그 중요한 증거의 하나가 민속어 교술시의 등장입니다. 그렇게까지 문화 유산을 받아들여 탁도로 이용해 역량을 강화하다가 중간부가 민족어 문학을 가지고 중심부와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승리를 획득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공동문화 문학 가지고는 중심부를 능가하지 못하니까 민족어 문학이라는 새 영역을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민족어 교술시가 그 주역으로 나서서
중심부가 주도하는 공동문화문학의 소관서였던 사성에 관한 논란을 가로맡아서, 민족학 교수 씨가 가로맡아서 한판 시합을 벌였습니다. 이거 알아내기까지 참으로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민족어시를 이해하는, 민족어시는 그것을 이해하는 많은 독자와 깊은 유대를 가지고 현실 문제를 핍진하게 다루어 중심부가 우위를 차지하던 판세를 뒤집었어요. 중심부는 이런 변화가 없었고, 이런 변화에 동참하지 못해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중간부가 득세하게 된 것이 바로 민족학 교수시다. 이것이 우리 문학사에서 가사가 등장한 변화가 가지는 세계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그 양상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월남에서는 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자 표기는 FU 이렇게 표기해요. 후라는 것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민족 교수실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부와의 비교가 굉장히 월남의 경우는 쉬워졌어요. 글을 모으면 듣고 외우라고 한 교수실을 지었는데 가훈가라는 것이 있어요. 민족 교수실은 반드시 글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과 천리에 관한 차원 높은 논의를 당당하게 전개했습니다. 이 월남의 가훈가에서. 인도 남쪽의 타미르 교수실은 공동문어 산스크리트를 써서 전개한 철학 사상을 민족어에서 고답적인 경지로 그 고답적인 경지에서 끌어내려 민족어를 나타내서 누구나 휘어잡아 자기 것으로 주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타미르의 민족어 교수신은 대단합니다. 타미르는 산스크리트 문명의 중간부로서 큰 활약을 했다고 앞에 말했어요. 타밀 문학과 우리 한국 문학은 아주 근접된 비교를 할수 있어요. 세계 비교 문학 발표에서 누가 타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아, 내가 막 즐거워서 좌석에서 질문하고 의견을 말하다가 내가 막 단상에 올라가서 떠든 적도 있어요. 야, 오랜 친구를 여기서 만났구나. 하도 설치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대. 나 지나놓고 보니 좀 심했어요. 아랍인에게 정복되어 공동문화 아랍 문학에 눌려 지내던 페르시아 문학도 페르시아가 이슬람 아랍어 문학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간부입니다. 때가 되자 들고 일어나 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끈덕지게 하는 엄청난 분량의 민족어 교수를 쏟아냈습니다. 이래서 아랍 이슬람 문명의 주도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루미라는 시인은 모든 사물의 내면적 의미와 관한 시평이라는 거창한 대목을 내고 2만 7천 구의 대꾸에 거작을 일으켰어요. 대꾸가 2만 7천 개니까 횡수로는 그 배죠. 우리 가사는 이렇게 거작은 없어요. 조금 다른 데 비교하면 조금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유럽 각국에서도 라틴어 시도 압도가 자는 민족어 교수를 엄청난 길이로 지었습니다. 중간부에서는 다 이렇게 했어요. 중국은 중심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주변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사가 중국과 일본에도 없고 우리만 있는 것이 세계를 한 바퀴 다 돌아보니까 당연해요. 세계를 더 돌아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던 거예요.
우리의 가사 작품은 작품 수가 많고 성격이 다양한 게 특징인데 그렇게 거장은 없어요. 성격이 다양한 건 특징이요. 관동별곡을 비롯한 국토 예찬가, 농가 원령가 등의 풍속 가사, 항량가 같은 풍물 가사, 일동장여 같은 기행 가사, 한양 500년가 본보기 역사 가사, 초당 문답가 같은 것으로 집성된 교훈 가사가 있다. 초당 문답가는 이루어질 시기가 상당히 군데 많은 교훈 가사를 집성했어요. 그래서 제일 장편을 이루고 주목할 작품인데, 아까 국문학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런 거 있는 줄을 몰랐어요. 문학 통사에서 초당 문답가를 높이 평가했어요. 정치 비판과 민중의 항쟁의 가사를 은밀하게 지은 것도 있습니다. 불교 가사, 동화 가사, 천주교 가사도 있고 새로운 장르의 작품이 계속 발견됩니다. 분야다리 지는 주방 가사가 별도로 있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진폭이 넓은 것, 종류가 많은 것은 세계 어디도 유례가 없어요. 한편에 엄청난 대작은 없어요. 뛰어난 작품이 없는 대신에 대등한 작품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우리 가사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비교를 해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비교는 사실 판단을 위해서 지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말했는가? 지금까지 무엇을 말했는가? 말을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도 너무 많이 벌려놓았어요. 잘못했죠? 정리를 해봅시다. 문명권의 중간부는 중심부를 경쟁삼대로 삼고, 중심부가 주도하는 공동문화문학의 소관사였던 사상 논란을 민족어시에다 가져놓고 한채롱 다채롭고 치열하게 전개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민족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범위가 넓어요. 더 현실을 더 핍진하게 다룹니다. 중시 후기에 나타난 이런 변혁이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여러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 후기 문학이 그전의 문학과 매우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연계 문학으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점에서는 중세 후기 문학과 중세에서 근대로 이야기 문학이 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시대로 말하느냐? 예,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면서는 소설이 나타났어. 아까 말했어요. 이거는 그대로 이어지고 위에서 우리가 든 작품 가운데 대다수가 중세 후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중세 근대로 이행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세 후기의 가사를 많은데 써도 됩니다. 같은 시대니까. 가사가 다양하게 된걸 중세 근대로 이행기입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는 가사가 다양하게 된 시대다. 이런 거시적인 비교 안목이 없으면 한시대 문학을 말하라 그러면 뭐 이것저것 있는 대로 다 들어서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 못하고 아무리 길게 써도 다 말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이제부터 토론해 봅시다. 선생님 말씀 주신 중간부에 중세 후기 과정에서 교수시대 등장은 필연적이고 다른 지역의 중심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상적 논란을 민족으로 가지고 와서 현실을 핍진하게 반영했다는 말씀, 새롭게 정리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 교술씨가 장형 교술씨가 있었고 단형 교술씨가 있었거든요. 저희의 경우에는. 또 이제 왜 장형 교술씨가 한편에서 불교과사하고 유교과사가 나란히 조선 후, 고려 후기에 발생하면서 이루어졌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최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경기최가는 서정시 시대로부터 교술시로 넘어가는 일종의 중간부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수시긴 한데 서정시를 닮아서 단양이고 반복구가 있고 영탄구가 있어요. 그래서 경설 경제책은 단명하고 이제 본격적인 교술시 가사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교술시인 가사는 결코 단명일 수 없어요. 다 장명이죠. 다만 일본 일부 가창하기 위해서 시위 가사처럼 짧아질 수 있으나 그 독서용, 읽기용은 다 길어져요. 또 점점 더 길어져요. 그래서 단영 교술시는 서정시하고 이렇게 접촉면이다. 접촉면이다. 서정시가 노래하니까 그것도 노래하려고 짧아지고. 유산가 이런 거. 무슨 뭐, 진국명산. 판소리 다 앞에 그 허두가, 단가. 이거 교술시인데 소리하려니까 짧아지죠. 명쾌하게 해명이 되죠. 예. 그래서 서정시와 접촉면은 짧고 본령은 길어져요. 그리고 본령은 낭송하지, 가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창가사와 낭송가사를 나눈다면 가창가사는 서정시와 접촉면이고 대부분 서정적 교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나라도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네요. 그런 그 낭송용 장편 교술시에 대해서만 알았고 가창용 단형 교술시가 있었는지 서정시와의 접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받은 인상으로는 우리 상당히 우리한테 독특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교술시라는 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월남에 존재했던 그런 민족국 교술시, 장형 교술시라고 하는 것은 사상 표현에 적합한가요? 아니면 현실을 인식하고 그런 두 가지죠.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일종의 막 한말로 나누면 인생론이야. 내용이 인생론이야. 인생에 관한 논의죠. 인생의 논의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점에서는 현실을 말하고 논이라는 점에서는 사상을 말하지. 그냥 그 본질이 인생론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모두 인생론이요. 그 인생론을 공동문어가 뭐 고답적으로 논하든가 다 뺏어와서 더 핍진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일반 그 민족어를 이해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아, 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듣고 외워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교 가사가 먼저 나와서 가사 성립을 주도했던 그 부분도 우리한테 매우 독특해요. 그 점은 월남하고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더 널리 세계적으로 공통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월남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불교, 예. 불교 가사가 시작해서 그 불하고 하는 교술실을 넘어갔어요, 월남도. 그리고 불교 가사는 독서용이 아니고 암송용이야. 외우라는 거예요. 회심곡이 대표적인 예지. 회심곡을 이제 외워가지고 온갖 민요에 다 써먹잖아요. 회심곡은 외우는 거지 책 보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참 세상에 그렇게 묘한 게 많아요. 회심곡이 그 암송용 불교 가사가 그렇게 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대표적이죠. 그런데 승려들이 가사는 지었는데 왜 시조는 안 지었는지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시조는 안 지었어요. 가사만 지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불교는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생한다 그러거든. 위로는 이제 진리를 깨닫고 아래는 중생을 교화한다는데 상구보리는 승려들은 선시를 가지고있어요. 오도성에 다 한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조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고 하와중생은 중생이 알아들을 말을 해야 되니까 가사를 지은 거죠.
시조는 풍류야. 그래서 노는 거죠. 승려들에게 풍류는 가당치 않아요. 그래서 승려는 시조는 짓지 않았다. 가사는 왜 이렇게 믿었느냐? 하와 중생하기 위해서. 그때 지었고, 조선 후기에도 많이 지었죠. 무더기 먹이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 가사가 그렇게 많으니까, 천주교 가사가, 천주교가 전파되어 올 때, 세계 수많은 나라도 천주교 가사를 지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불교 가사 그렇게 막 유교 가사가 많으니까, 아, 이 조선에서는 포교하려면 가사를 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천주교 가사를 지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맞춰 동화 가사 일어나고, 그러나 천주교가 포교를 어지간히 하고, 신앙의 자비를 얻고 난 뒤에는 가사 집어치웠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밑으로부터 침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주교 가사가 지극히 중요한데, 이제 믿어도 안 잡아가니까 가사 집어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 가사라고 하는 곡이 아주 독특한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 가사의 그 문구나 내용이 불교 가사하고 매우 흡사해요. 이렇게 천주교 가사에서 지옥을 노래하는 거 보면 거의 불교 가사를 베꼈어요. 불교 가사는 절간에 그려놓은 그 탱화의 그 지옥도 그걸 말로 옮겼는데, 그 서양의 그 지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 지옥도 같은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교 가사와 천주교 가사의 관계에도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서양 기독교 세계의 그 지옥하고, 우리의 그 불교의 지옥하고도 재미있는 게 많고. 참, 그렇게 보면 세상에 연구거리가 많은데, 그런 연구거리에 재미내서 들어가다 보면 길을 잃고, 그냥 일종의 호사가 되고 말아버려요. 그 뜻은 이 가사가 가지는 비중과 파장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근대가 오면 말짝만 걷어내버리니까 참 문제죠. 그러나 규방가사는 끝까지 버티고 최근까지 창작됐어요. 조애영이라고 지훈의 고모 되는 분이 최근까지 은촌 내방가사라고 해서 책도 내고